오랜 내전과 가난의 땅 캄보디아. 이곳에서 의술이 아닌 인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80년 5월의 아픔을 겪은 광주 사람들인데요. 캄보디아의 희망을 전하는 광주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5시간이면 도착하는 캄보디아. 인도차이나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나라죠. 개발도상 국가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캄퐁스퓨, 인구 10만의 농촌인데요. 이곳엔 광주의 이름을 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있습니다. 저 멀리 대한민국 광주에서 의료진들이 왔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60~70년대 모습과 비슷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몸이 아파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게 이들의 현실인데요. 이런 그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광주진료소는 더없이 소중한 곳입니다. 저희 광주 5월과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같은 독재자에 의해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에 상징적으로 제1차 광주진료소를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킬링필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 80년 5월 군사정권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광주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아픈 역사로 얼룩진 캄보디아의 인권과 평화, 나눔과 연대의 5월 정신을 전하기 위해 3년 전 문을 연 광주진료소. 현지 의사와 간호사 한 명이 상주해 1년 내내 문을 여는 광주진료소. 두 달에 한 번씩 광주의 의료진들이 이곳을 찾을 때면 이곳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넘칩니다. 이번에도 500여 명의 주민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내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진료를 보러 오시고, 저기에서 저희가 이제 문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과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진료가 필요하다 싶으면 또 다른 과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곳을 즐겨 찾는 캄보디아 사람들. 캄퐁스퓨에도 보건소가 있지만 주민들은 그곳보다 광주진료소를 더 많이 찾습니다. 광주에서 온 의료진들의 기술과 정성, 그리고 의료시설이 더 좋기 때문인데요. 엑스레이 촬영은 물론 치과와 안과, 내과 등이 있어 웬만한 치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3년 전에 처음 백내장 개안 수술하러 왔을 때보다 장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충족이 되었고, 앞으로는 이제 상시 백내장 수술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곳에서는 간단한 수술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이번에도 한 할머니에게 밝은 세상을 안겨드렸습니다. 맵소 자, 맵소 님 모행 랍 자. 내 반마 외갓 네니 님 트레이 어나. 자.
현지에서 수술과 치료가 가능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한참 뛰어놀 나이에 조금만 달려도 숨이 차다는 11살의 푸응준다. 다른 증상, any other symptom? Any other symptom? 병명도 모른 채 고통받았던 푸응준다는 올 초 이곳을 찾은 광주 의료진에 의해 심장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방금 본 환자는 그 선천성 심장 질환 중에 약간 그 심실 중격 결손이 의심된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는 아마 수술을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아마 좋은 기회가 돼서 아마 광주 도대병원 가서 아마 수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또 한 명의 아이, 12살의 비락입니다. 비락은 어릴 적 수술이 잘못돼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인데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선물하는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 진료소 안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동안 밖에서는 또 다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캄보디아 아이들 보다가 걔네들하고 풍선놀이도 하고 애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한번 서고 이제 날개를 희망을 주고 싶어서. 밋밋한 동네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보기로 한 자원봉사자들. 비록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힘을 합쳐 3시간 만에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정말 예쁘죠? 이건 이곳 아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번엔 진료소 마당에 파란 박스들이 줄을 섰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광주 시민들이 저희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주민들에게 그 전달해 줄 물품들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의류, 헌옷이지만 세탁을 다 해서 이렇게 개별개별 포장을 해주셔서 그걸 저희가 가져와서 이쪽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의료봉사에 함께하지 못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들, 옷가지들과 생필품입니다. 80년 5월 군홧발 속에서도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모두가 하나 됐던 광주 사람들. 이 선물엔 그날처럼 서로 나누며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서길 바라는 광주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크레파스를 받은 아이들은 금세 환한 얼굴로 그림을 그리고 낯설기만 했던 누나들과 친해진 녀석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어린 사촌들이 있지만 또 사촌들하고도 잘 놀아주지 않고 맨날 핸드폰만 왔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멀리 캄보디아로 와서 또 애들 보니까 그래도 놀아주게 되고 하나하나에 감사할 줄도 알고 그래서 더 해주면 해줄수록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편안한 휴가 대신 해외 의료봉사를 택한 이들. 자비를 들여 먼 이국 땅에 와 흘린 땀방울과 웃음. 그 속에는 나눔과 연대, 평화와 희망이라는 5월 광주의 정신과 가치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네, 웃는 모습을 보고 네, 저도 저절로 웃음도 나오고 또 같이 놀아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은 4박 6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매우 바쁘시고 힘드신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된다면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같은 광주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미래에도 저도 이렇게 대단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이 광주 진료소를 웃으면서 나서시는 이제 주민분들을 보니까 제가 광주 사람이란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캄보디아 온다고 그냥 마냥 좋아했는데 와보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뜻깊게 지금 일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번에도 기회 있으면은 꼭한번 불러주세요.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네팔이라든지 미얀마, 라오스 등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광주시를 통해서 광주정신과 함께 우리 나눔과 희생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국경을 넘어 아픔의 역사가 있는 곳에 광주는 나눔과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광주야, 광주 진료소 화이팅!